쓰레기 차가 어떻게 생긴지 알고 싶다. 씨앗이 너무 예쁘다. 나 푹신푹신하네. 음식도 관리가 잘 된다 그랬죠. 와, 백이롱이 지금 제일 많이 났어요. 백이롱 그 다음에 씨앗 난 거는 다할리아. 다할리아도 꽤 많이 올라왔어요. 다할리아 그 다음에 라벤더. 라벤더도 조금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
관련한 씨앗을 24시간 정도 불렸거든요. 한번 뜯어볼게요. 이렇게. 새 물을 받아왔고요. 요거를 이제 불리면 돼요. 또 이걸 처음에 모르고 이게 24시간 동안 불리는 건지 모르고 그냥 지피펠렛에 심었거든요. 그랬더니 걔는 새싹이 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이렇게 두 개를 또 한번 새싹이 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.